절반이 있어요. 중식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이것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재료 중에 하나라서 그 면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접하고 있는 면 중에 중화면이 있는데 너무 불어서 맛없지 않아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조리 시간보다 좀 단축해서 쪘더니 쫀득함이 많이 살았어요. 그리고 제가 차돌박이 준비했어요. 핏물 제거해서 덮개 깐 다음에 채썬 유부랑 다진 물밤이랑 깔고요. 그리고 면 넣어가지고 말아요. 항상 우리가 보면 만두 이러면 겉에는 밀가루, 안에는 고기나 새우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좀 바꿔서 해석을 했어요. 말아서 6분 정도 찐 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소스 중에 마라 소스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라 소스를 크림으로 조금 섞어가지고 해봤더니 좀 이게 또 매력적이더라고요. 흑식초 같은 경우는 약간 뜨거운 맛이 날 수도 있지만 묵직한 느낌으로 그래서 크림 소스에 찍어서 먹는 요리입니다. 완성됐습니다. 오. 냄새 어때, 냄새? 오, 맛있어 보여. 아, 웃는다 얘 또. 와, 맛있나 보다. 와, 와. 바로 최단시간 도끼 나왔어요, 지금. 1도끼.